예,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포지션 등에 럼서포트 허리 받침 있잖아요. 그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 반대로 올라오면 어쩌노? 이 영상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종, 사람 체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디스크가 있는데 차 운전 장거리를 할 때 너무 불편해요. 그마님 조금 조언을 뭐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긴데. 이게 럼프 서포트인데 이렇게 하면 등이 쑥 튀어 나옵니다. 튀어 나오나? 응. 아니 뒤로 딱 기대봐라. 응. 쑥 들어가자. 응. 여기가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어 나왔다가 응. 하는데 먼저 허리가 삐끗했거나 디스크가 지금 도져가지고 아예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해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 태행성 디스크나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을 해도 일어날 때 뻐근하거든. 서서 이렇게 조금 풀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증상이 많이 나.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뻐근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등받이를 이렇게 너무 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 세워서 이 럼서포트 이것까지 앞으로 쭉 내게 한단 말이야. 허리 아프신 분들이 직각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받침대 저도 요추 받침대 빼서 운전도 해보고 벗어 운전도 해보고 해봤는데 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초반에는 좋거든. 그런데 장시간을 운전하면 엄청나게 힘이 든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고든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편하지. 그런데 이 자동차는 바운딩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 있으면 이 바운딩 할 때 이 허리가 충격을 거의 다 흡수를 다 해버리거든. 그러면 디스크가 더 이 협착이 돼야 된다고 하나. 위에서 밑으로 자꾸 밀어. 자꾸 이렇게 쪼은단 말이야. 그러면 뻐근해갖고 진짜 아프거든. 그래서 이 럼서포트 이거를 너무 빼는 것보다 허리를 조금 감싸줘야 돼. 약간 뒤로. 오히려 저는 조금 뒤로 해서 이 허리를 감싸줘야 돼. 다리를 펴봐봐. 악셀을 펴봐봐. 저 악셀 쪽으로. 이거를 다 제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 시트를 해서 이 자동차에 올라오는 이 바운딩을 허리가 다 집중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 다리 좀 펴봐라. 이 허벅지 있지? 허벅지랑 이 등이랑 같이 분산해야 돼. 분산을. 그러면 장거리 운전했을 때 오히려 더 낫단 말이야. 자, 허리 아픈 사람들은 잘 때 우째잖아. 엎드려서 자나 바로 자나 아니면 새우잠을 자나. 새우잠을 잔다 아이가. 그 허리를 편안하게 좀 해줘야 돼. 또 기대 있을 때도 이 허리로만은 힘을 다 바치고 있으면 또 많이 아프니까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알겠지? 이 허벅지 부위를 또 이렇게 너무 올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장시간 운전했을 때 발에 피 안 통한다. 이거 진짜다. 그래서 저는 허벅지 받침대는 노말 값으로 하고 이 요추 럼서포트는 편안하게 허리를 감싸주게 살짝 뒤로 해서 시트는 직각이 아닌 살짝 뒤로 궁디를 뒤로 이렇게 당겨. 뒤를 궁디를 딱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긴다고. 그 핸들 딱 잡아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오히려 허리에는 더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는 더 좋더라고요. 최대한 이 허벅지 등 이쪽 같이 이 자동차 바운드 되는 그 힘을 다 같이 이렇게 분산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는 합니다. 자, 그리고 등 좀 앞으로 조금 당기고 이렇게 밀어내고 직각으로 운전을 했을 시 이건 좀 당기고 다리 길이에 맞춰야 되겠지. 처음에는 이 자세가 편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다? 궁디가 앞으로 조금씩 빠진다. 왜? 이 좀 앞으로 등들이 앞으로 쪼개기 땡기봐라. 등들이 내려봐 봐봐. 곧바로 이렇게 딱 서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궁디가 이런 자연스럽게 약간 앞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요 공간이 생기면 허리에 엄청 안 좋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공간이 생기게 돼 있어. 책상 그 공부할 때 앉아봤다 아이가. 글상에 앉아있으면 지절로 궁디가 쑥 앞으로 빠지더라 아이가. 잠이 오더라 아이가. 그래 맞지? 응. 그래서 이거를 저 롬서포트를 좀 넣는 거라.
조금 넣어서 엉덩이를 끝까지 다 당겨, 끝까지. 어? 그러면 오히려 이 허리를 받쳐준단 말이지. 알겠지? 공댕이를 더 당겨서 각만 살짝 준다, 이 말. 그러면 진짜로 좋다, 효과가. 텐션 디스크가 있어봐서 안다. 앉아보라며. 좀 편안한 것 같지 않나? 오히려. 응. 핸들 보듬지 말고, 딱, 바로 딱, 손을 딱, 이거 딱 등에 딱 붙여서 앞으로 나란해봐라. 나란했을 때, 이 조금 이제 멀거든. 응. 뭐니까. 자, 다시 앞으로 나란해봐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정도 자세가 딱 좋은 기다. 어. 지금. 그 공간이 지금 공간도 넓어졌다. 네 평소에 이빠이 땡기. 나는 이렇게 온다. 에헤이, 그래. 내 그 전 영상을 네가 봐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죠. 저희는 집에서 이 자동차 뭐 물어보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각자 내 영상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저는. 핸드 그립은 여기에 딱 잡고. 그래. 알겠지? 자, 그리고 종아리 받침 있는 시트들. 차들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제, 이거는 개인 성향인데, 저는 일단 이 받침대가 있는 차들 앞으로 빼서 종아리까지 이렇게 충분히 받쳐주면서 이 다리 힘을 분산시켜서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뭐 옷이 구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넣어서 타시면 되고. 그리고 트럭이나 대형차를 타시고.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직각으로 하고 타고 다니지 마시고. 앞 시트를 이렇게 좀 당겨서 뒤 시트를 약간 각을 주면 대형차를 타시는 분들도 허벅지, 그다음에 등 전체 몸으로 힘을 받게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럭들이나 큰 차들은 크면 클수록 허리는 덜 아픕니다. 1톤, 2.5톤 이런 차들이 좀 많이 아프고 5톤은 조금 덜 아프고 뭐 12톤, 24톤, 버스 이렇게 가면 갈수록 허리는 훨씬 안 아픕니다. 이 휠 베이스가 길고 또 에어서스라든지 에어시트 자체가 성능이 큰 차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대형차는 크면 클수록 운전하기에 오히려 편하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아니다 맞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해서 제가 설명해준 거를 참조하여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장거리 운전했을 때 훨씬 질 좋은 그런 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응. 이거 해보기에는 어떻더노? 편안해. 변하라. 그래, 한번 조행을 한번 해볼까? 이걸로 해갖고 한 바퀴만. 나는 사. 근데 본네트 오빠 보이게 타거든. 그 높이는 상관없어. 본네트가 난 보여야 마음이 놓여서 본네트가 좀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 높이는 네 마음대로 조절해갖고 높여도 돼. 이 높인 상태에서 똑같이 하면 되잖아. 맞다, 이거. 나는 내가 엄청 많이 세워서 운전을 하네. 엄청나게. 그 내가 이 블로그 말 안 했다, 이한테. 근데 나는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한 게 아니고 앉아 한번 해봐라미. 자, 여러분들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조금 높이시는 게 운전에 조금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더 손해하고 회전하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노? 공간이 조금 넓으니까 좋지? 여유가 있네. 여유가 있고 허리도 또 편하다 이가. 울루킨 오가 있어 뭐 그 난중에 그 궁디 뒤에 그 공간 있어 뭐 대반 허리 아프다. 핸들 딱 잡아봐라. 불편할 게 없다. 지금 네가 그거를 좁게 당길 필요가 없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브레이크 지금 발 잘 좌회전. 생각보다 이렇게 운전하니까 편하지? 그래. 왜 그렇게 좁게 해갖고 타고 다녔노? 훨씬 편하지? 편하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발끝으로 하려면 시트 뒤로 다 당겨야 된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없잖아. 센스 있게 하면 되거든. 맞잖아. 그게 뒤로 조금만 공간을 확보해라 했다고 그게 한기범 선수나 서장훈 선수 정도 오야 그래 땡기라 소리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센스 있게 그렇게 조절하면 훨씬 도움된다. 이게 핸들 이렇게 돌릴 때 다르구나. 많이 어떤 사람들은 이 핸들 대처가 느리니 뭐 샀는데 핸들이 대처가 느릴 정도로 땡기면 내 말했다 이거. 한기범 서장훈 선수 와야 일반 사람이 그 정도 돌리기 힘들다고. 대처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소감? 이렇게 타도 진짜? 잘 보이네. 본네트가 안 보여도 시야가 더 넓은 것 같아. 시야가 더 넓지. 저 멀리를 바라고 돌리라. 여기서 브레이크 빠르다. 빨아서 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럼서포트를 너무 당겨서 직각으로 오히려 만드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해가 가나 뭐 그래 해가 가나 피피.